18인치 하트 보호캡 이렇게 있어요. 블루 컬러 확인하시면 되시고, 고객님. 포장할게요. 네. 저희 티파니 등록되어 있으세요? 아니에요. 네, 있으세요. 등록하시면 구매이력 확인받으시기 좀 편해요. 네. 나중에 6개월 안에 오셨을 때 그냥 성함이랑 연락처만 말씀하시면 될 거거든요. 와, 이게 뭐야? 그렇게 좋아? 어? 응, 좋아. 입에 그냥 해볼래 했네. 응. 이거 같이 사서, 같이 가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오빠 거기 사자고 했잖아, 그냥. 뭐? 거기 갔을 때. 여기에 먼저 들어있는 거. 아니, 근데 그때 너무 줄이 길었어. 주말이라서. 요거랑, 요거랑. 목걸이 삽니다. 이렇게 들어있다. 여기 영수증이 들어있댔어. 영수증부터 봅시다. 23만원. 근데 이거 지난달까지 21만원이었는데. 여기에는 은 이걸로 닦으면은 변색 된 게 세척되는 거야. 버리면 안 되겠네. 근데 이거 매장 가져가도 무료로 클리닝 해준대. 매번? 어. 뭐 좋네. 뜯어볼게 이제. 응? 칸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 이렇게 봐봐. 그러네? 뭐야 이건? 얘 펜던트랑 여기 줄 있는 부분이랑 나눠져서 들어있었어 방금. 기스 나지 말라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한 번 더 싸져 있는 거를 뜯겠다. 이거 어디야? 나 디스하려고 그러지 오빠 또. 아니야. 근데 이거 줄도 원래 다른 일반 그런 데에서 하면 이런 느낌 아닌데? 약간 화이트 골드 느낌 나지 않아? 이거 금도 아닌데? 짜잔!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흰색 천을 내야겠다. 그 받은 요거에 봤어 오빠 방금? 못 봤어. 기스가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기스가 많아? 엥? 걔네들끼리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지. 아니 저걸로 싸져 있었는데? 아니지 그래도. 아니 근데 오빠 좀 이상해. 원래 이렇게 기스 많지 않아 새거는. 찝찝해.
교환 사유 뭐라고 적혀 있네요. 저한테는 DP 상품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메모해 놓으신 거에는 뭐 DP용 어쩌고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제가 확인을 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좋은 깨끗한 목걸이가 들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곳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따로 들어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리테이프 아니고 이렇게 하얀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예뻐. 이거지. 너무 예쁜데? 제가 처음에 받았던 상품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반짝거려요. 그래, 무슨 새 상품에 기스가 있어요. 저한테 제가 처음에 전화 드렸을 때는 뭐 실버 상품에는 원래 기스가 있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기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 실버를 앞으로 오게 해서 주로 이렇게 차고 다닐 것 같아요. 예쁘다.